다음 달 2일 한국과의 평가전을 앞두고 입국한 세계적인 축구스타 브라질의 네이마르, 파리 생제르맹 FC가 불토를 보냈다. 네이마르는 28일 인스타그램에 우승과 모험의 날이라며 에버랜드 인증샷 여러 장을 공개했다. 네이마르는 동료들과 함께 에버랜드를 제대로 즐긴 모습이다.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나는 누구가 적힌 포토 중에서 사진을 찍는다 하면 에버랜드의 대표 롤러코스터 키익스프레스까지 있다. 에버랜드에 따르면 이날 네이마르를 비롯해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팀 소속 25명이 놀이공원에 찾았는데 이날의 에버랜드에는 네이마르의 요청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은 전날에는 남산 서울타워를 찾았는데 시차 적응을 위한 강행군이다. 브라질과 한국의 시차는 12시간이다. 네이마르의 일정은 에버랜드가 끝이 아니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네이마르는 29일 오전 30분 서울 서초구의 클럽 레이스를 방문했고 5시 30분까지 VIP룸에 머물렀다. 네이마르는 클럽에서 1,200만원을 한 번에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클럽 관계자는 네이마르가 한참 내가 취해서 나갔다고 설명했다.